아침에 그 우리 정책위 의장과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된 신당역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. 뭐 크게는 전담 경찰관들 필요한 포함해가지고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우리가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. 또한 지금 2천 건이 좀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되어서 수사 중이거나 또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.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가지고 조금 피해자의 의사만을 너무 존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.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또 개인의 사생활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또 검경수사 기관 간의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그 외에 또 특히 그 여가부 등을 포함해서 법무부, 여가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보호 대책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 이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요.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도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